심하게 고백 공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바생 네. 입장에서. 자 우리 리안 씨한테 리안아 너랑 나랑 같이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맞아. 됐네. 손님들까지 난리 났어. 사겨라. 저는 울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이 오빠 훈훈한 외모에 뭐야? 성격도 너무 좋고 난 몰라. 주변에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기로 했죠. 오빠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응? 아 완전 좋아하죠. 그럼 저랑 같이 더 배트맨 보러 가실래요? 아 어쩌지? 나 벌써 봤는데. 네? 그거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아 예고편 봤어요. 예고편. 아 착각했다. 아 오빠 장난치지 마요. 그럼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요. 아 미안해. 나 사실 그 폐쇄공포증 아 너무 갑갑하고 영화관 못 가. 영화관을 못 가니까지? 아 오빠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니까 보호 본능도 느껴지고 아 뭔가 짠하기도 하고 제가 곁에서 더 지켜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남자들은 무슨 얘기하면 좋아해요? 아 보통 게임 얘기하지. 그 롤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아 한 100이면 다 좋아할 거다. 그럼 오빠 저 롤 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거 사실 그 깸방하는 유튜버 보면 진짜 빨리 배우거든? 어 나보다 더 잘 가르치고 친절해. 어 진짜로. 근데 오빠 게임 안 하세요? 아 나는 게임 좋아하는데 사실 남들 가르치는데 진짜 소질이 없어. 아 진짜 아예 없어. 게임 어제 하는 거 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래? 그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으세요? 아, 안 그래도 주말에 아 그 경험치 2배 이벤트 하거든? 이번에 방학 이벤트에서 장난 아니거든. 네? 아 근데 이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나 본데? 아 주말인데 의외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딱 집돌이었어요. 제 이상형 INTJ. 저도 은근히 집순이라서 오빠랑 완전 잘 맞을 것 같았죠. 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행시 한번 해봐도 돼요? 새해로 운 좀 띄워주세요. 아 그래? 어 새해? 새해부터는 오빠 여자친구 해도 될까요? 하지마. 그 말을 하고 절 보고 씩 하고 웃는데 잠깐만 이거 100% 장난이죠? 그쵸? 저 좋아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쵸? 다음엔 어떤 이행시를 준비해가서 오빠가 제 마음을 받아주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얘 어떡하니? 야 이거 어떡해. 너 정말... 감이 없다 너 정말. 아니, 아니 이렇게 사고 회로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전 부럽네요. 아, 저는 근데 매력이 있는데 이 아, 그래요? 네, 같이 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정혁 씨 뭐 알바도 다양하게 하시면서 네네. 고백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근데 진짜 재수 없는 말이라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맞지 모르겠는데 네. 고백을 진짜 많이 받긴 했었죠. 네. 일단은 지금 왕십리 엔터식스라는 공간 엔터식스 내에서 되게 유명했고요. 엔터식스 프린스였군요. 어머. 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오마이갓. 드디어 썸 온 거야? 아 나 알바 썸 얘기 나 진짜 기다렸잖아. 편의점 알바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리버리한 그 모습이 귀엽고 그녀를 보러 일부러 그 편의점만 찾아갔습니다. 저 이거랑요 총 8,500원입니다. 카드 앞에 꽂아주세요. 그녀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나봐요. 편의점을 찾은 지 5번 만에 말하지 않아도 제가 즐겨 찾는 담배를 알아서 찾아주더라고요.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1이라서 하나는 그쪽 드세요. 어머 진짜요? 잘 먹을게요. 네. 그건 뭐예요? 전 호감의 표시로 남자답게 1+1 음료수를 그녀에게 줬고 그녀가 흔쾌하게 음료수를 받아주면서 썸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올 때마다 그녀는 친절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어머 고객님 또 오셨어요? 아 여기가 도시락 맛집이라서요. 얼마 전에는 센스있게 비닐봉투도 먼저 챙겨주고 어머. 도시락까지 데워 먹으라고 얘기도 해줬는데 어머. 아직 그녀의 번호도 없고 연락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고백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장미꽃 7송이를 준비해갔죠. 아 그쪽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셔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돼주시겠어요? 아 제가 지금 알바하면서 공무원 준비 중이라 누구 연락이 없어요.
알바랑 공부를 병행하느라 연애를 해도 저한테 집중 못할까봐 미안해하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다시 고백을 할까 합니다. 다음 고백은 성공하겠죠? 이게 지금 썸이 맞는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분의 입장에서 그녀가 흔쾌히 음료수를 받아주면서 썸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게 썸의 시작이 일단 맞는지 완전 아니잖아요. 너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 조금 앞서가신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비닐봉투도 네. 먼저 챙겨주시고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 할 일 아닌가요? 그거 분명히 결제되셨을 거거든요. 하도 돼요.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에요. 저는 오후 알바였는데 말로만 듣던 진상 손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아이스티에 벌레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단 거야? 이거 누가 봐도 벌레잖아. 아, 자세히 보니 벌레 같은 게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실수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우 됐어 됐어, 필요 없어. 그럼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벌레를 극혐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비 내놔.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연하의 남자 알바생이 나서는 거예요. 아 저기요 손님, 아, 사과도 받기 싫고 교환도 싫고 환불도 싫다 하셨죠? 아 근데 저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피해 보상비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른 선에서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래? 그럼 네가 이거 마셔. 네? 이걸 어떻게 해? 네 제가 그럼 원샷 세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벌레가 들어간 음료를 진짜 원샷 하더라고요. 뭐지? 약간 단백질이 단백질 부족했나? 단백질 좋아하나. 결국 그 손님은 어이없다며 투덜거리면서 아이스티 값을 환불해 왔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 왜 나 도와줬어? 누나 좋아해서요. 결국 저는 그 친구의 고백에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사이좋게 알바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사장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알바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칠순잔치가 있어서요. 그래 당연히 가봐야지. 사장님 저 토요일 오후에 알바 못 나올 것 같아요. 동생이 다리 다쳐서.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동생이 잘 봐줘. 감사합니다. 둘 다 토요일 오후 알바를 째고 놀러 갔거든요. 근데 맙소사 손잡고 길거리 걸어가는 저희 모습이 다른 어디도 아니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꽃샘추위를 알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라는 기자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저희의 화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죠. 결국 뉴스를 보던 사장님께 걸려서 저희 둘 다 잘렸어요. 아 누나 때문이잖아. 괜히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왜 나 때문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이번 주에 일제고 데이트 하댔잖아. 우린 이렇게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거길 왜 가자고 했냐 탓하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사실 헤어진 건 저희 뭐 불같은 불나방 같은 사랑이어서 아쉽진 않은데 오히려 알바에서 잘린 게 전 더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전 절대 이러면서 누굴 사귀진 않을 거예요. 좋은 레슨 하셨습니다. 네, 일하면서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터에서 사람 만나는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CC 안 된다. 사내 연애 안 된다. 다 안 알고 된다.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금기된 사랑은 더 따뜻한 법. 너 스릴 있잖아. 금사 금사. 금지된 사랑이 더 하고 싶어.